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마세라티의 최초의 전동화 모델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지금 현재 전시장에는 MC20부터 그레칼레, 그랑카브리오 등등 스포츠카가 먼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인 그레칼레 폴고레를 보시기 전에 2025로 연식 변경이 된 그레칼레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마세라티 최초의 전동화 모델 이 폴고레를 보기 전에 지금 이 그레칼레가 2025로 연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2022년 말에 출시가 되었고요. 현재 연식 변경이 되면서 바뀐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폰 커넥티드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이라든지 차량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토홀드가 추가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존의 보증이 3년이었는데 무려 5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인공인 폴고레를 보기 전에 왜 기존의 그레칼레를 보냐면 바로 이 차량은 보기 힘든 모더나 트림입니다.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가장 기본 트림인 GT, 그리고 지금 보시는 중간 트림인 모데나, 최고 트림인 트로페오까지 총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참고로 이 모데나 트림까지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자동 8단 조합으로 마력은 약 330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이긴 하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공해 인증도 받았고요. 그만큼 공영 주차장 할인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마세라티 하면 기블리나 르반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르반떼 같은 경우는 마세라티의 첫 번째 SUV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레칼레는 마세라티의 두 번째 SUV입니다. 제가 그레칼레를 리뷰를 했었을 때 그때는 트로페오 트림이었거든요. 최고 트림이기 때문에 약간의 디자인 변화가 있고요. 참고로 트로페오 같은 경우는 V6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 500마력대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파워 면에서 좀 차이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2.0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모더나 기준으로 330마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 다른 점은 GT 트림과 모더나 트림은 디자인을 공유하는데요. 범퍼가 조금 심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고 트림인 트로페어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티하게 빠지면서 공기 역학적인 느낌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면부는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고요. 측면부에서는 휠 디자인 정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트로페어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주인공인 폴고레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마세라티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폴고레입니다. 제가 이전에 내연기관 그레칼레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폴고레의 특징이 외관에 살짝살짝씩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로 보면 헤드라이트는 기존의 그레칼레와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릴의 포인트가 다소 다른데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크롬 라인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반면 그레칼레, 폴고레 같은 경우는 전기차다 보니까 뭔가 전기차다운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포인트들이 많이 삭제가 되고요. 이게 무슨 재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무광 재질과 유광 재질이 나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방부에는 ADAS를 위한 카메라와 함께 엄청나게 커진 사이즈의 마세라티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세라티가 언제부터 로고 플레이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그 위에도 마세라티 전용 엠블럼이 들어가 있죠. 이 마세라티 엠블럼 같은 경우도 약 9번 이상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뭐 신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플하게 변경이 되어서 그런지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세라티 브랜드는 제가 저번에도 리뷰를 했었지만 주문 제작 방식으로 차량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레드 컬러를 좋아해 하면은 레드 컬러로 바꿀 수가 있고 아무튼 외장 컬러를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마세라티 행사장에 있는 폴고레는 굉장히 유니크한 이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파랑 컬러인 것 같긴 하지만 또 빛을 반사하면 또 연두 색깔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유니크한 컬러도 골라서 입힐 수 있다는 게 이 마세라티 브랜드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이전에 르반떼와 비교했을 때 차체 사이즈가 살짝은 컴팩트해
유명해졌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포르쉐의 마칸 일렉트릭과 거의 비슷한 차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레칼레 폴고레는 105kW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주행하는 거리는 500km, 또 마력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550마력의 힘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배터리 제조사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순수 전기차기 때문에 엔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엔진룸의 프렁크라든지 별도의 적재 공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쪽에 뭐 전기 모터라든지 차량에 필요한 구동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막아둔 느낌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내연기관 플랫폼의 전기차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MBH, 실내 정숙성을 위해서 흡차음제의 면적은 전기차나 내연기관이나 할 거 없이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엔진룸 쪽에도 마세라티 엠블럼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을 제가 시승을 해보고 리뷰를 하지만 이렇게 마세라티만큼 로고에 상당히 진심인 브랜드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오시면은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또 전기차 전용 공역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5의 40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전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를 조금 아껴야 되다 보니까 공역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 캘리퍼라든지 디스크가 많이 보이는 형태는 아닙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브라운 컬러의 캘리퍼 보이시고요. 대구경까지는 아니지만 좀 제법 큰 용량의 브레이크 로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휠이 조금 더 마세라티와 잘 어우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전기차치고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폴고레라고 이렇게 네이밍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세라티 차량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면부 휀다 쪽에 이렇게 네이밍을 또 엠블럼화해서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이런 가니쉬들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죠. 내연기관과 폴고레의 차이점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그레칼레 자체가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잘 빠져있는 SUV다 보니까 그냥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히든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을 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열면은 열리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형식과 비교했을 때 깔끔한 외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자인 면에서 우수성이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C필러 뒤쪽에도 마세라티 엠블럼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 마세라티는 로고 플레이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림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비스포크 형식이기 때문에 이 마세라티 엠블럼의 컬러와 소재도 약간씩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무려 순수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 포트가 좌측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DC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고속 충전을 했을 경우에 20%에서 80%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충전 방식은 800V가 아닌 400V이기 때문에 마칸 일렉트릭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요. 또 주행 가능 거리는 아직 한국에서는 인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마 350에서 4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폴고레의 후면부인데요. 내연기관 그레칼레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듀얼 트윈 머플러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폴고레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쪽에 원래 머플러가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데칼로 막아버렸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트윈 머플러가 조금 더 예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후면부에서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트렁크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 엠블럼 아래쪽을 누르면 전동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이고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백 형태로 열리기 때문에 큰 짐이라든지 유모차 아니면 골프백 등등도 적재하기에 적합한 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쪽에는 2열 폴딩을 위한 레버들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충전 포트까지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조명도 같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레칼레 정도 타신다면 차박은 잘 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충전 포트나 공기압을 위한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속 충전기다 보니까 이제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집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집밥을 충전할 때는 이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짠! 드디어 그레칼레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꾸 이 스피커에서 자꾸 지지직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내연기관 그레칼레 기반으로 전기차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전면부, 제일 최상단에 보시면은 디지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날로그 시계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그래픽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폴그레 같은 경우는 전기차잖아요. 순수 전기차기 때문에 여기에 주행 가는 거리와 이렇게 배터리 게이지를 숫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터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고요. 물론 운전 중에 클러스터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배터리 게이지가 보여지긴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시인성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전석을 보면은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렇게 스티어링 휠 좌측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빠르게 전원을 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우측에는 서스펜션과 연동이 되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버튼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다이얼이에요. 그래서 다이얼을 바꾸게 되면은 총 4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오프로드 모드와 맥스 레인지, GT 스포츠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맥스 레인지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행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GT 모드는 컴포트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모드는 이 폴고레의 엄청난 이 550마력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주행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패들 시프트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내연기관에서는 업시프트와 다운시프트를 위한 패들 시프트긴 하지만 이 차량은 폴고레 전기차이기 때문에 업시프트나 다운시프트가 아니고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회생제동 기능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주행 중에 조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차 중에는 별도로 지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면 되게 다양한 모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 이렇게 서비스라든지 전기차 전용 인포테인먼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흐름이라든지 주행 기록, 확실히 전동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렉트릭 전용 모드가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긴 하지만 약 550마력대의 고성능을 내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 관련된 토크 관리라든지, 오, 오프로드 모드에서 또 피치와 롤도 볼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가 또 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배터리 게이지까지, 배터리 온도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킷 주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실용적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질이 뭐라 그럴까, 약간 조금 뿌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입차 중에서 이 정도면은 비교적 선명한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어 셀렉터가 이쪽에 없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바로 인터페이스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PRNT 순으로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드라이브, 이제 주행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터치식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통풍과 열선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 모드도 들어가 있어요. 오, 총 35mm 정도 지상구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 제가 지금 이거를 약간 조절했는데 살짝살짝씩 움직입니다, 차가. 오. 그리고 안쪽에는 무선 충전을 위한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디지털 키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수납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키는 다소 좀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컵홀더를 포함해서 약간의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차치고 비교적 넓은 공간의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룸미러 위쪽에 보면은 선루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버튼들과, 근데 버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도 여기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룸 등 같은 경우는 LED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기능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선바이저에도 좀 부드러운 알칸타라 같은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룸미러에서도 조명이 같이 나옵니다. 제가 보이네요. 안녕!
그리고 대다수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그렇긴 하지만 실내 소재가 진짜 고급집니다. 물론 이거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컬러도 바꿀 수 있고 소재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폴고레 같은 경우는 모조리 다 나파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나파가죽이 아니라 약간의 타공이 들어가 있는 것과 믹스앤매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인테리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구석구석에도 이렇게 마세라티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별도의 버튼이 아니긴 하지만 되게 마세라티임을 강조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트림 같은 경우도 생자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모조리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어 개폐 버튼은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에요. 자동문이 아니긴 하지만 버튼 자체가 약간 자동문에서 봤던 버튼과 비슷해서 그런지 뭔가 자동으로 열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폴고레 2열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운전석은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한 주먹 두 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여유로운 2열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1열 시트가 버킷형 시트라서 좀 막힌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은 솔직히 답답하다는 느낌은 거의 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도 모조리 나파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야, 이 시트 착자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헤드레스트에도 이렇게 마세라티 로고가 또 한 번 들어가 있고요. 2열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그레칼레 폴고레는 1열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딱 이렇게 앉았을 때 와, 착자감이 정말 편안합니다. 내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폴고레는 4륜 구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센터에 보시면은 턱이 살짝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일반적인 4륜 구동 정도의 센터 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높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2열의 옵션을 보면은 C타입과 USB 충전 포트가 있고요. 에어벤트와 함께 열선까지 같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독립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열과 2열의 온도를 개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내 공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중형 SUV에 해당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0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차긴 하지만 실내 공간 자체가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열의 공간은 웬만한 중형 SUV다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널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살짝 높긴 하지만 이 좌우 폭이 좀 여유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여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 차량은 베이지와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런 컬러 조합으로 하니까 또 한 번 신선하고요. 또 이런 가죽의 스티치라든지 포인트들도 다 비스포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또 되게 특이하게 음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세라티의 순수 전기차 그레칼레 폴고레를 보았습니다. 참고로 가격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을 보았을 때 하나로 약 1억 9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만큼 럭셔리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레칼레 이외에도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꾸준하게 출시를 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전기차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